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모든 순간이 너였다에서 정로운 역을 맡은 허영생입니다. 학창시절 정말 친했던 이 세 친구의 사랑, 우정, 그리움을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 그런 작품인 것 같고, 원작 에세이 소설인 모든 순간이 너였다라는 책에 담겨있는 이런 따뜻한 말들이 뮤지컬 모든 순간이 너였다에 그대로 들어가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로운이가 이제 하연이에게 약간 고백을 하는 듯한 대사가 있는데, 걱정을 내려놓으라는 게 비 오는 날 우산을 내려놓는 것보다 힘들다는 거 알아. 그러니까 걱정을 내려놓으라고는 하지 않을게. 대신 아파하지 마라는 대사가 있는데, 되게 따뜻하고 힘이 되는,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대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이 끝나더라도 이 대사는 평생 뭔가 이렇게 안고 갈 것 같은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작품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제가 느꼈던 그런 따뜻한 뭔가 위로가 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다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힘든 점이나 그런 어려웠던 점들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런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0월 30일 수요일 저녁 8시에 뮤지컬 모든 순간이 너였다가 네이버 TV로 생중계됩니다.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본 네이버 TV 생중계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예술기록원에서 지원하는 공연 실황 생중계 지원사업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